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64, 64번부터 67, 67번까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20페이지에서는 액센트 표시가 되어져 있는 노트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요. 자, 노트를 연습할 때 준비를 해서 좀 더 소리를 강하게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액센트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64 연습해 볼게요. 이번에는 65번입니다. 66번이고요. 자, 리핏 사인을 지켜서 연습해 볼게요. 67입니다. 액센트 표시는 조금 더 엑스트라 프레셔, 보호를 조금 더 눌러서 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액센트 표시가 있을 때 준비를 하고 보호를 눌러서 내는 게 액센트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